맞죠? 코로나를 호객령은 어떻게 고치는가? 자, 어떻게 고쳤나? 영상을 한번 틀어봐요. 그 차 여사, 그 미국에 어제 증언한 사람 있지?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전 세계로 나가는 유튜브예요. 자, 틀어봐요. 마시리 플로리다에 사는 임정자입니다.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제가 많은 걱정을 했지요. 제 딸이 갑자기 아파서 숨을 못 쉬어서 병원에 응급실로 갔어요. 한국에서 만난 박차순 언니께 카톡으로 연락을 했더니 빨리 총재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뒤 축복을 총재님께서 전화로 저한테 딸에게 축복을 넣어줬어요. 결과가 완전히 정상으로 나왔어요. 완전히 정상으로. 그래서 집에 오면서 입맛이 좀 돌아온 것 같다고 음식을 먹고 가겠다고 그래서 먹고 그리고 집으로 왔대요. 그 뒤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말하자면은 축복을 받고 그 이튿날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 거죠. 완전히 나은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참 기적이었어요. 병원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바로 퇴원을 시켜. 그래서 누구든지 이상이 없어지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분이 있으시면 빨리 축복을 받으세요. 코로나가 나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박차순 언니, 그리고 이용숙 씨, 그리고 김병찬 씨 감사드립니다. 신희님 감사합니다. 하루 보셨죠? 코로나가 내가 축복을 딱 주고 나면은 코로나는 그 즉시 코로나균이 사라져버려. 사라지는데 그 여기 저기 저 남자는 오늘 처음 오셨나? 나와봐요. 이 앞쪽에는 전부 처음 온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네. 처음 오셨네. 예, 처음 왔습니다. 부산에서 백석수라고 합니다. 박수. 그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잘못 지은 거예요. 백수라고 하면 좋은데 백석수가 뭐예요? 석자를 빼버린 게 좋아요. 차라리 이름이 뭡니까? 백수입니다. 백수라는 건 백살 산다는 뜻이야. 백수 건달도 되지만 점잖은 사람이 백수하면 이름 잘 지었다. 백살까지 살아라. 아버지가 명령을 했구나. 그죠? 예. 백수. 뭐가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조잡한 사람들은 그걸 백수 건달 넣어봐. 이름 좋죠? 백수. 백수의 왕 하면 호랑이, 사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좁은 데서는 사자한테 지고 넓은 데 가면 호랑이는 사자를 제압해버려. 그런데 좁은 방에다가 호랑이 사자를 갖다 놓으면 호랑이가 죽어요. 사자는 좁은 데서 호랑이를 이길 수가 있고 호랑이는 험악한 산이나 뭐 이런 넓은 지역에서는 사자가 게임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동물의 왕은 결국은 호랑이와 사자는 누가 왕이다 이걸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에 따라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길 때가 있고 이 사람이 질 때가 있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것은 병들 중에 왕이야. 젊은 사람은 나와버리고 늙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병이지. 늙은 사람만 잡아가. 점잖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만 잡아가. 아버지는 좀 놔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의는 없는데 질서는 아는. 미워 죽겠는데 시어머니 잡아가 버려. 시아버지 잡아. 가만 놔두면 시어머니 병치레를
한 30년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잡아가 버려 바이러스가. 그래 해방된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거예요. 맞죠? 노인을 잡아가는 건 좋은데 염치가 없어. 나이 많은 사람을 먼저 잡아가다니.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니까 악독한 며느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인들 잡아갔는데 우리 시어머니하고 우리 시아버님 왜 안 잡아가나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분이 부산에서 왔죠? 근데 이분이 축복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이분의 면역 상태를 한번 보자. 자, 내가 축복 주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까? 예. 축복 받았나요? 아까 받았습니다. 아까 받았죠? 예, 예. 축복 해봐요. 축복. 확실히 축복. 축복. 확실히 들어가 있죠? 예. 본인 이름. 백석수. 들어가 있죠? 예. 백석수 해도 백수로 들려요. 굳이 힘줘가면서 백석수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백수 하시는 게 낫지. 백수의 왕. 알겠습니다. 네, 알겠죠? 그러니까 이름이 백수 하면 겁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축복이 들어가 있죠? 네. 백석수. 백석수. 강력해요. 지금 바이러스 못 들어가. 지금 이 사람한테는 바이러스 침투 근절이야. 근데 이 사람에게 축복이 빼버려. 내가 축복 빼버렸어요. 축복, 백석수 해봐요. 백석수. 없죠, 축복이? 이런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들어가.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걸렸어. 그럼 이 사람 병원에 응급실에 갔네? 내가 전화로 저 엄마한테, 이름 뭐야? 백석수. 백석수. 백수에게 축복을 주노라! 백석수지, 참. 네. 백석수에게 축복을 주노라! 이래버리면, 이 사람이 물장사 하려나? 왜 이름이 석수야? 물장사 뭐 대리점 하는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나지? 백석수에게 축복을 주노라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병원에 있는데도 이 사람 부모나 가족한테 전화를 해서 하거나 내가 여기 앉아서 백석수에게 축복을 주노라 이래버리면 중간에 사람이 있든 없든 지금 여기서 미국 트럼프한테 축복을 주노라 트럼프 해봐요. 트럼프. 떨어집니까? 트럼프의 축복을 빼놓으라. 트럼프. 트럼프. 나이롱이. 이렇게 내가 여기서 허공에서 이야기해도 트럼프한테 축복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네. 그럼 트럼프의 면역이 세졌을까 안 세졌을까? 트럼프 코로나가 다르나? 맞죠? 네. 이 사람이 걸렸다. 이 사람이 병원에 있는 거 여자다. 딸이고 엄마는 여기 있다. 그럼 내가 엄마한테 축복을 줬어요. 그럼 딸한테 갈까 안 갈까? 바로 들어가. 내가 여기서 백석수에게 축복을 주느라 백석수 해봐요. 백석수. 축복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갔죠? 백석수 축복 나가라. 여기서 했는데도 미국이라고 생각해. 나가 안 나가? 나갔죠? 이러면 축복 바이러스가 그냥 들어가는 거야 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막을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백석수에게 축복을 주느라 이거 어떻게 됐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없어져야 돼. 이 면역체계가 워낙 강하니까. 이거 100만 명이 떼도 안 떨어집니다, 이거. 1억 명이 떼도 안 떨어져요. 1억 명 떼면 1억 명의 에너지가 우주에서 백궁에서 들어와. 자, 여기 한번 막아봐. 자, 백궁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나 보자. 백석수 축복 줬다? 있나요? 축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손 떼봐. 그럼 그대로 있어요, 축복은. 있어, 안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빛이 이런 빛이 내려오고 있어요. 100회로 여기 딱 들어맞아요. 그러면 모자 쓴 것처럼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손으로 1분만 막아버리면 자 지금 힘 되게 돌아죠. 예. 축복 있죠? 예. 손 막아봐. 없죠? 예. 그러면 축복이 외부에서 온다는 거 알겠죠? 예. 자 축복 나가라. 힘줘요. 위에 막아봐. 막아나 말아나 나이롱이야. 막아도 나이롱. 떼봐요. 떼봐요. 떼도 나이롱. 이거는 백궁에서 에너지 주나 안 주나? 이 사람은 백궁에서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연결을 해줘. 축복 들어가라. 들어갔죠? 백회 막아봐. 막으면 나이롱이. 떼봐. 떼면 안 떨어져. 다시 막아봐. 떼봐.
떼봐요. 그러니까 이게 스위치 맞아 안 맞아? 일로 무한 에너지가 온다는 걸 인간들은 몰라.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주죠.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 코로나가 걱정되면 허경영을 찾아와. 아주 간단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했었노? 코로나 걸린 사람 명단만 가져와. 여기서 내가 전부 축복 줘버리면 끝나. 아, 그래 안 그래요? 미국 트럼프. 아니 질병 걸린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 명단만 나한테 보내줘. 내 이름 불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미국 전역에 코로나 걸린 사람 싹 축복이 다 들어 이러면 되죠?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해. 왜? 이번 기회에 뭐 좀 수입을 올려야 안 되겠어요? 하늘국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냥 해줘나면 몰라 누가 했는지 주구가 다 당했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 거고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한국 땅에 와 있는데 왜 모르노? 내가 누군지를 아직도 몰라 헤매고 있어. 그럼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 수가 있어요. 독감 바이러스가 수십 가지야. 맞죠? 처음에 하나만 왔다가 늘어났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백 가지가 돼 앞으로. 영원히 내가 없애기 전에 안 없어져. 계속 A형 코로나, B형 코로나, C형 코로나 이래가 계속 EFG, ZY까지 코로나 형태가 앞으로 와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들은 계속 존재하게 돼. 그 없애주는 자는 내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들이 면역 주사는 이제 나올 거야. 그럼 면역은 안 걸린 사람한테 필요하지. 걸린 사람이 면역 주사가 필요 있나? 이미 걸린 사람 필요 있나? 그런 사람 허경영밖에 안 돼. 그러면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어야 되고 오래 있으면 낫긴 나아요. 근데 빨리 나으려면 내가 필요하지.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 바이러스 잡는 킬러가 하늘에서 여기 와 있어. 알겠어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오고 가게 하는 자가 여기 와 있어. 알겠죠? 그럼 왜? 허경영을 알게 해야 되잖아. 세상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 내가 바이러스 코로나를 허경영을 어떻게 고치는가. 뭐 고치긴 뭘 고쳐. 그냥 에너지만 넣어버리면 되지. 축복 줘버리는 거에 고친다 그러면 의료법에 걸리잖아. 그냥 나는 축복을 줘버려. 맞아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아지는 거지. 내가 뭐 고치고 자시고 뭐 행위를 하나? 나는 전화 받은 것밖에 없어. 맞아 맞아. 맞죠?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줄 알아.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있나? 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을 거야. 이 하늘궁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다음을 기약해야 돼. 돌아야 돼. 돌아야 돼. 그런데 옛날에 한영훈 불교계 한영훈 스님이나 뭐 이런 의사들은 어휴 인간이 잠재의식 제7식은 있지만 아래의식 제8식은 존재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윤회는 없다 이 소리죠. 동물처럼 나고 죽으면 끝난다 이거야. 그 잘못된 생각인데 그게 한때 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알겠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7식밖에 없대. 잠재의식. 제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 8식 아래하식은 없대요. 아니 10식까지 있는데 100점씩까지 10식까지 있는데 8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 세계를 알까요? 그런 사람 말대로 하면 핸드폰이 존재할 수가 없지. 어떻게 공간으로 전화가 와? 어떻게 이 핸드폰에 얼굴이 나타나? 미국 사람 얼굴이. 맞아 맞아요. 이 공간에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걸
마음대로 활용하는 자가 이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